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가슴 살기. 오늘은 로라 후앙의 엣지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엣지란 무엇일까요? 단어 뜻 자체로만 보면 우위를 점한다는 뜻이지만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없더라도 어렵고 중요한 상황에서 스스로 유리한 위치로 나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바로 엣지를 가진다는 의미인 겁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딘가에 새롭게 발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일단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문들이 얼마나 활짝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과정에서 무조건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는데 엣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자신의 약점, 그러니까 불리한 부분을 오히려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해요. 저자 역시 대만 출신인데요.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보잘것없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과소평가를 받으며 제약과 방해를 겪던 시절을 거쳐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만의 엣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해요. 실제로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하나 살펴보실까요? 미라이 에일린 나가스라는 아시아계 미국인 피겨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피겨 선수로는 최초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트리플 악셀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단체전에서 미국에게 동메달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트리플 악셀은 김연아 선수 덕분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술이죠. 한때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이라고 했었던 아사다 마오 선수가 이 트리플 악셀을 자주 시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조금 전 말씀드린 미라이 나가스는 피겨를 시작하기 전 어린 시절 대부분을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미군 부대의 한 초밥 식당 창고에서 보냈어요. 나가스의 집은 베이비시터를 둘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가스는 부모님이 일하시는 동안 혼자 숙제를 하고 초밥집 영업이 끝날 때까지 요가 매트에서 잠을 청했죠. 훗날 나가스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인 노력과 인내를 바로 이곳에서 키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저자는 현실에서는 사실 계층이 구별된다고 할지라도 이 계층 간의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위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잘 펼쳐나갈 의지가 있다면 배경은 제약사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하나하나를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다시 미라이 나가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그녀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기 4년 전 2014년 동계올림픽 미국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굉장히 이상한 이유로 배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나가스는 미국 선수권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해서 미국 올림픽팀에 합류할 자격을 갖췄어요. 그런데 미국 피겨스케이팅 연맹은 나가스를 배제하고 4위였던 애슐리 와그너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나가스보다 와그너가 더 유명하다고 판단한 연맹이 재량권을 사용한 거예요. 이런 식의 선수 교체는 미국 피겨계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연맹이 내세운 이유 중 하나는 20살인 나가스보다 23살인 와그너가 더 경험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나가스를 누르고 2위를 차지한 폴리나 에드먼스는 심지어 15살이었고 나가스보다 경험도 적었거든요. 어찌됐든 나가스는 이런 이유들로 미국 피겨스케이팅계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씁쓸하지만 그녀가 미국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트 선수 이미지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미국 올림픽팀에 선발된 다른 선수 3명과 달리 그녀는 금발도 아니고 피부도 하얗지 않았으니까요. 연맹은 어떤 인종적 편견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그들의 결정은 여러모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처럼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노력에 대해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누구나 언젠가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때 경험하게 될 불이익의 미묘한 특성들을 잘 파악한 다음
통제하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패를 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좋지 않은 패를 가지고 게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불이익의 미묘한 특성은 바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편견과 인식들일 겁니다. 이런 부당한 인식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역경을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식이 형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이 인식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짧고요. 심리학자 넬리니 엠버디와 로버트 로즌솔의 연구에 따르면 15초가 넘지 않는 짧은 대면을 통한 단편적인 판단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 강한 인식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판단할 때 걸리는 시간은 15초 이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고 정직하며 신뢰할 만한지 찰나의 순간에 판단하고 그걸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인식체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시스템은 사실 이렇게 꽤 급하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한 개인을 인식하는 사회 시스템 역시 불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사회 시스템이 불평등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불완전한 시스템 안에서 그냥 여러분 스스로 엣지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평생 지겹도록 듣는 노력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자는 그냥 심플하게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도 뭐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투자할 때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내 노력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순풍을 만들어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노력이 미래의 여러분을 도와주게 되는 상황이 되도록 세팅을 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패가 주어져도 그 패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패를 받을 때 확실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패가 나쁘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피겨 선수 나가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그런 상황에서 나가스는 앞으로 자신에게 생길 모든 인식의 방향을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부당함을 당한 선수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스포츠계의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로 회자되리라 마음먹었어요. 그녀는 트리플 악셀이라는 고난도 기술을 레퍼토리로 만들어서 미국 대표팀의 명성을 드높이는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나가스는 두 가지를 해나갔어요.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벌어질 일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둘째로는 본인에 관한 타인의 판단을 컨트롤하기 위해 언론을 적절하게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건 결국 다시 하기로 마음 먹었고 트리플 악셀이라는 자기만의 고유한 무기, 그러니까 자신의 엣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당시 국제 피겨계에서 트리플 악셀이라는 기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고 그게 미국 국가대표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가스는 타인이 자신을 인식하고 가치를 평가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와 성격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자신만의 독특한 엣지를 찾을 수 있는 시작점인 겁니다. 엣지가 있으면 같은 노력으로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저자가 단순하게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력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 아시아계 피겨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역경에서도 엣지를 만드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가스 선수가 어린 시절엔 운동을 잘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운동을 못해서 우는 소리를 할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경기를 하려면 신발 끈을 묶어야지. 단단하게 묶고 제대로 뛸 준비를 하렴.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만의 엣지를 만들어내려면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자신에게 최적화된 접근을 해야 엣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딱 한 번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의 길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이 만든 길을 단순히 따라가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일 뿐이니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상상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게 섣불리 판단당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Hawaii 대쇼탱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데미언 자아리 아데스의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전 세계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요원들입니다. 네이비실이라고 하면 정말 전 세계 탑 티어급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네이비실 요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무려 62주, 1년이 넘는 처절한 훈련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훈련 과정은 일주일간 잠을 안 자고 극한의 고통을 겪게 되는 지옥의 주간인데요. 네이비실의 훈련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가장 강인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속가내도록 극도로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비율은 훈련생 7명 중 단 1명, 그러니까 약 14.3%의 합격률이고요. 일단 네이비실 요원에 지원하는 훈련생들 면면 자체가 일반인들에 비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85.7%는 전부 버티지 못하고 탈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전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네이비실 요원 선발 프로그램의 초점이 신체적 우월성을 가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 네이비실 요원이자 저격수 교관이었던 브랜든 웹은 그의 저서 붉은 원에서 네이비실 훈련 과정은 보통 체력을 가진 남성이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극소수의 훈련생들만이 이 프로그램을 통과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브랜든 웹은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이 정말 테스트하는 것은 훈련생들의 정신력이다. 이 훈련은 훈련생들의 정신을 몇 번이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면 결론은 둘 중 하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신력이 단련되어 성공 가능성과 관계없이 무슨 일이든 자신있게 도전하게 되든지 아니면 부러지고 말든지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이비실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정신력, 멘탈이 핵심이고 체력적인 부분은 일단 선발되고 나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발된 네이비실 최종의 요원들은 공포 반응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포와 연관된 감정에 압도될 위험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수행하는 임무들을 고려했을 때 공포라는 감정에 압도되어 버리면 제대로 된 판단과 행동을 순간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바로 목숨을 잃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둔감해지도록 소위 심리적 조건화를 거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이비실 요원은 두려움을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냥 사람이니까요.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들은 두려움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꿋꿋하게 임무를 완수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두려움을 느끼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잦은 노출로 인해 이런 감정들의 자극에 둔감해지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포인트를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쨌든 간에 강한 멘탈을 만들기 위한 이 훈련도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점이에요. 다만 훈련을 통해 이 감정들을 훨씬 능숙하게 다스림으로써 두려움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이 네이비슬 요원을 통해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해요. 1. 강한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2. 강인한 멘탈은 훈련으로 만들 수 있다. 3. 강인한 멘탈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컨트롤할 수는 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더 중요하면서도 더 근본적인 질문과 한번 마주해 볼게요. 멘탈이라는 거 또는 정신력이라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보통 멘탈 혹은 정신력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 힘든 상황 속에서 막 버텨내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멘탈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와 견해라고 합니다. 역경이 우리 인생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묵묵히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바로 멘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의 멘탈을 나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멘탈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잡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멘탈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멘탈을 나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비판자예요. 이 내면의 비판자는 굉장히 영리하고 교활한 면이 있어요. 우리의 멘탈을 무너뜨리고 자신감을 닳게 만들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만드는데 이때 자기가 굳이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의 비판자가 그냥 작게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얼어붙어서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이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내면의 비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비판자가 하루 종일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정신과 감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죠. 그럼 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 대화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저자에 따르면 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의 신호를 빨리 알아낼수록 내면의 비판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걸 훨씬 쉽게 멈춰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이 내면의 비판자가 지금 뒤에 숨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다섯 가지 신호를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이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가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망할 것 같은데, 아 회사에서 잘릴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날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스스로 무능력하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내면의 비판자는 엄청나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성공 못한다. 전부 다 날 이상하게 볼걸. 난 항상 안 됐었는데. 너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걸? 이런 표현들이겠죠. 네 번째로 내면의 비판자는 성공과 실패 사이에 선을 딱 그어버린다는 겁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식이죠. 중간이 없어요. 완벽하지 않게 준비한 건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 모두가 공감해주지 않으면 명백한 실패다와 같은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 내면의 비판자가 예측하는 미래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확신이 들어 하려는 투자는 알 수 없는 대형 변수로 인해 손실을 볼 거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 시험은 경쟁률도 워낙 세고 머리 좋은 사람들도 진짜 많으며, 무엇보다 여러분은 시험에 강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떨어질 거다. 이런 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면의 비판자를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단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2005년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들 중 무려 80%가 부정적인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내면의 비판자가 매일 쉬지도 않고 열일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내면의 비판자가 속삭일 때마다 그걸 무시하지 말고 일단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건 이 친구의 말을 절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둘째는 이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접수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면의 비판자는 신나서 아마 여러분이 과거에 뭘 제대로 못했던 것들을 줄줄이 나열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하루하루 미세하게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아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톱을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봤던 내 손톱이랑 오늘 본 내 손톱은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몇 주 뒤에 문득 손톱을 보면 확 자라있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뭔가 잘 안 됐다는 그 사실은 절대로 미래의 성공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비판자가 들이미는 증거는 결국 엄청나게 불완전한 증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셋째는 이 친구가 지금 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한다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극단적인 표현들이 내면의 비판자의 무기거든요. 절대, 전부 다, 항상, 아무도 같은 표현들이죠. 이 아이는 그냥 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넷째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한 명쯤은 무조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주위에 많다는 건데요. 그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정서적으로 지치게 되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긴 시간 같이 있지 않아도 전염되거든요. 우리가 소위 기가 빨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라는 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유지하던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원래 긍정적이었는데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서 갑자기 내 마음이 약해졌다는 걸 느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상 속 친구에게 조언을 해보세요. 저자에 따르면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더 친절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실수를 하면 속으로 내 스스로를 엄청나게 가혹할 정도로 질책합니다. 더 심하게는 내가 내 자신에게 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주변의 지인들이 실수를 하면 우리는 대체로 격려해 주거나 배려해 줍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해 주잖아요. 이 내면의 비판자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여러분 스스로 친구에게 조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조언을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건네면 됩니다. 친절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저자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부지게 앞으로 나아가기 훨씬 쉬워진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심한 것만 아니면 이 내면의 비판자라는 아이도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내면의 비판자는 쉬는 날도 없고 지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자제할 줄을 모르죠.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인 하브 에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두려움, 의심, 걱정을 안고 산다. 다만 그들은 감정이 자신을 가로막도록 놔두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정이 나를 가로막도록 가만히 놔두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거의 동조하다시피 하며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면 어서와 라고 하는 수준으로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정에게 동조하셨나요?
부정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어서와라며 환영해주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감정은 결코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조 비테일의 꽂히는 글쓰기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인 조 비테일 박사는 존 아사라프와 함께 시크릿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저자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중하류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10대 때부터 희곡과 소설을 써서 책을 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이후 무려 30년간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댈러스에서는 노숙자로 살았고 휴스턴에서는 10년 넘게 빈곤하게 생활했으니까요. 댈러스에서 노숙자로 지내던 당시 저자는 집도 없고 차도 없어서 댈러스 공공도서관에 숨어 지냈습니다. 밤에는 도서관 앞에 있는 공공의자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도서관에 머물렀어요. 당시 저자가 숨어 지내던 도서관 600번 구역에는 심리학, 철학, 형이상학, 성공, 처세술 분야의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 그 책들을 수십 번씩 읽고 또 읽으면서 결국 저자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시크릿의 주인공으로 소개되기 전에 저자는 이미 정말 좋은 글을 쓰는 성공한 작가였어요. 그리고 시크릿의 주인공인 만큼 저자는 이 책에서도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드는 훌륭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잘 알려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른바 최면 글쓰기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마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최면은 뭐 알겠는데 최면 글쓰기는 또 뭐야? 라고 말이죠. 바로 무의식의 힘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살아가면서 평생 글을 씁니다. 굳이 저널리스트나 웹사이트 작성자, 블로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글을 쓰고 평생 글을 쓰잖아요. 이메일을 쓰고 SNS에 글을 올리고 누군가에게 손편지를 쓰기도 하고 스스로 일기장에 글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쓰고 기획안을 작성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말과 글은 이렇게 우리가 평생 동안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글을 내 마음 가는 대로 조금 더 편하게 그러면서도 잘 쓸 수만 있다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 나아갈 때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이 최면 글쓰기를 하게 되면 글에 엄청난 설득력이 실린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최면 글쓰기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설득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걸 먼저 확인해 보고 가야죠. 여러분, 최면이 뭘까요? 보통 최면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장면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당신은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셀 때 당신의 눈꺼풀이 점점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점점 무겁게. 최면 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장면이 떠오르죠. 이 최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서 제가 보인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록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심리치료나 심지어 범죄 수사 과정에서도 사용되는 걸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최면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저자는 최면에 대해 누군가의 관심을 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쓴 글,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최면과 최면 글쓰기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최면 글쓰기란 너무 매혹적이어서 거부할 수 없는 글쓰기를 의미한다. 종이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글쓰기이자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고 효율적이어서 글을 전부 다 읽게 만드는 글쓰기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자신이 읽은 것을 기억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글쓰기이다.
살면서 한 번쯤은 최면 글쓰기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지나 책에 완전히 몰두한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보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적이 있지 않은가? 완전히 몰입하여 만사를 잊은 적이 있지 않은가? 사실을 말하자면 당신은 최면에 걸린 것이었다. 최근 나는 세계적 규모의 최면술 회의에서 강연을 했다. 전 세계에서 모인 2,000명의 학자들이 이 최면 글쓰기 강의를 듣기 위해 회의장을 찾았다. 원래 각성 최면은 1924년 웨슬리 웰스가 고안한 용어로 이상심리학 개론을 통해 처음 발표됐다. 누군가 눈을 감고 있긴 하지만 깨어있는 상태를 전통적인 최면이라 한다면 웰스가 주장하는 최면은 눈을 뜨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최면의 암시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각성 최면은 마술이나 신비주의가 아니다. 흥미진진한 영화에 몰두하거나 재미있는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 또는 몇 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 당신은 깨어있는 각성 최면 상태에 빠진다.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도 당신은 가벼운 최면 상태에 빠진다. 하지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각성 최면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지만 최면 글쓰기는 일종의 각성 최면이다 라고 말이죠. 그럼 이제 완전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최면 글쓰기를 할 때 이너게임, 그러니까 내면에서 벌어지는 게임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최면 글쓰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글을 쓸 때 우리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 1자아는 비판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내면에서 넌 글 잘 못 쓰잖아, 맞춤법 신경 써라 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이 제1자아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자는 이 제1자아를 편집자라고 부르는데요. 어린 시절 우리는 수업시간에 교육을 받으면서 마치 나무를 심듯 내면의 편집자를 우리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이 편집자는 철자, 문법, 논리, 문장 구조 등을 신경 쓰라고 가르치죠. 그렇게 우리는 이 편집자를 신뢰하는 친구이자 조언자로 삼았고요. 그리고 글을 쓰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 편집자의 도움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제1자아는 그리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여러분이 글을 쓰는 것을 방해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이 편집자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방어하고 통제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유로운 글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자가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간단한 편지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릴 준비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6학년 국어 선생님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묻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마. 맞춤법에 맞게 제대로 썼니? 이 문장은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글이 술술 잘 써지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저자는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그냥 평범한 글쓰기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해요. 이렇게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말이죠. 마크 트웨인도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가차없이 편집당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말이죠. 흥미로운 건 저자는 자기 강의에서 이걸 실제로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강의 참가자들을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한 명은 의자에 앉고 다른 한 명은 일어서게 한 거죠. 앉아있는 사람은 뭔가를 적습니다. 그러면 서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글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글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글을 쓰려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이 제1자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2자아로 불리는 더 현명한 마스터가 하나 더 있어요. 사사건건 통제하고 의심하는 제1자아와 달리 제2자아는 최면 글쓰기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마음을 편히 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글을 쓰기로 했다.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뭔가 다른 것이 나타난다. 저절로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때를 떠올려보라.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른 단어들이 술술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거나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당신은 이미 살아오며 다양한 글을 썼을 것이다. 책도 읽었을 것이고 학교에서 수업도 많이 들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 이 모든 것이 남아있다. 제2자아인 마스터가 이 모든 것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일부가 저절로 글을 쓰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그 결과의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런데 보통 글을 쓰려면 영감이라는 게 떠올라야 하잖아요. 글을 쓰고 싶어도 적당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빈 종이를 놓고 아니면 커서만 깜빡이고 있는 비어있는 워드 프로세서 화면을 보며 괴로워해 보신 적 한 번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뮤즈, 그러니까 영감이 여러분에게 저절로 다가오게 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글을 쓰기 전에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시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작가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에 찬성하지 않아요. 미국의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잭 런던은 뮤즈가 정신의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곤봉을 들고 여신의 뒤를 쫓아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자 역시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글쓰기를 시작하면 뮤즈가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뮤즈, 그러니까 어떤 글이든 영감이 저절로 찾아오게 하는 다섯 가지 팁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 좋으니 아무거나 의식의 흐름대로 적어보라는 거죠. 공상과학 소설의 거장 레이 브래드버리는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를 때까지 매일 아침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글이나 종이에 적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정말 아무거나 적어본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아무거나가 매혹적인 글로 조금씩 변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수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타이핑으로 친 글이 보이지 않게 컴퓨터 화면을 끄거나 눈을 감거나 눈 가리개를 하고 글을 써보라고 합니다. 뮤즈는 편집자가 아니라 유연한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글을 쓰면서 수시로 고치면 제대로 글을 쓸 수 없다고도 하고요. 저자는 글자가 틀리거나 하는 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글을 쓰고 나중에 정정하라고 강조합니다. 셋째는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온라인에 올리거나 어딘가에 기고하는 글보다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훨씬 쓰기 쉽잖아요. 그건 편지가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사적이며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사적인 편지를 쓸 때 최면 글쓰기가 자주 등장한다고 강조하고요. 누군가 대중을 대상으로 글을 쓸 경우에는 남의 이목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사적인 편지를 쓰듯이 글을 써보라고 제안합니다. 너무 감성적인 부분은 나중에 지워버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어느새 꽤 괜찮은 글 한 편이 완성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넷째는 길잡이 단어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혹은 같은 단어들이죠. 왜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딱 막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때 이 단어들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와이 대저택의 오븐컷 영상은 이름은 오븐컷인데 5분 안에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머릿속에 딱히 그 다음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길잡이 단어를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하와이 대저택의 오븐컷 영상은 이름은 오븐컷인데 5분 안에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5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구독자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인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긴장을 풀으라는 거예요. 글을 쓰기 전에 펜을 내려놓고 기지개를 켜보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시는 겁니다. 한없이 간단한 이 동작만으로도 기분이 꽤 홀가분해지셨을 거예요. 위대한 재즈 연주자 찰리 파커는 이런 말을 했었죠. 색소폰을 연주하지 마라. 색소폰이 당신을 연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저자는 글쓰기라고 해서 막 특별히 다른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똑같다고 강조합니다. 글을 쓰지 마라. 글이 저절로 써지도록 내버려 두라. 이 의미를 곱씹어 보길 바란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완벽하다는 건 원래 없는 거니까요. 우리는 집안의 드라이기나 고데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완벽함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명작 별이 빛나는 밤은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소성당 천장에 있다는 걸 알죠. 그런데 완벽함이라는 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그런데 없는 걸 쫓으려고 하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글쓰기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작가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도에 그만두고 파일 속에 처박아 두거나 수정 작업에만 수개월 심지어 수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건 완벽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셀프로 막 먼저 하고 포기하고 시작하지 않으며 심지어 스스로를 가혹하게 자책하기도 하잖아요. 글을 쓰실 건가요?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어떤 목표를 위한 시작을 하려고 하시나요? 그 시작을 하십시오. 하면서 완벽해지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